자, 교재에서 89페이지 가시면 돼요. 자, 16번에서 보시면,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도시기본계획은, 자, 계획, 그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돼서 지침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발전 방향하고, 자, 또는 이제 도시의 어떤 공간, 자, 공간에 대해서 정한 그 지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이 없다. 맞지? 다시 말하면 처분이 아니다. 자, 2번에서, 자, 도시 계획 결정은, 이게 이제 다, 그 대상자 다수인이야. 자, 다수니까 뭘 해줘야 돼? 관보의 고시. 자, 관보 이제 고시해야 되는데, 관보에 게재해서, 자, 고시하지 않은 이상, 대외적으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지? 자, 3번. 행정계획과 관련돼서는, 자, 이 경량을 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치? 자, 4번. 자,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자, 이반권자는, 자, 도시계획 이반 요구성 처리가 있잖아. 근데 아까 근데 뭐가 없다고? 확정된 계획. 확정된 계획과 관련돼서 확정된 계획을,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할수 없는 거지. 그렇지만 이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자, 다음 5번이지. 5번 중요해요. 5번. 이게 이제 다 나왔는데 아직 9급이 안 나왔어, 이게. 그래서 장기, 자, 장기 미집행, 자, 도시 계획 결정인데 장기 미집행,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제 봐봐, 여기 요 지역 학교야, 학교. 학교인데 이제 학교 정하는 거야, 학교로. 학교 정한 다음에 뭐 하고 있어, 지금? 학교 안 짓고 있어. 그치? 자, 이랬을 때 이제 국가가 이제 행정계획을 실패해놓고 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집행 안 되면 어때요? 국민의 재산상 손해 입잖아, 이게. 그치? 안 그래? 자, 봐봐. 자, 요 지역 학교래, 학교. 학교 일단 정해놓은 거야. 자, 그 땅에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그치? 그땅 이용할 수 있어? 거기서 농사 짓수 있어?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 주면 농사 짓는 거뭐할 거야? 농사 못 짓겠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땅 수익은 뭐라고 원하겠어? 원하는 것은, 제발 좀, 뭐 해달라? 빨리 수용해서, 제발 좀, 돈좀 달라, 그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국가가 뭐한 거야? 학교 짓겠다 해놓고서 지금 안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장시간 동안. 그치? 그래서, 장시간 동안 지금, 장시간 동안 미집행되고 있잖아, 지금. 장시간 동안 미집행되는 도시계획 결정은 나중에 없어진다고, 이게. 실효된다고, 실효. 자, 실효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헌법상 재산권에서, 자, 당연히 실효되는 게 아니라고. 자, 헌법상 재산권에서, 자, 당연히 도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입법권자가 국회에서 입법권자 정해주로, 자, 정해준다고. 국회에서 입법권자가 뭐 이런 계획은 몇 년? 자, 이런 계획은 몇년 지나서 실효할 건지 정해주라고. 자, 그러면 이거 헌법 문제인 거야? 입법 정책 문제야? 입법 정책 문제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헌법상 재산권에서, 자, 당연히 도출되는 게 아니라 저 입법 정책 문제다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일단, 자, 5번 틀렸죠? 자, 다음 67번.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일지라도 아까 뭐 하면? 자, 기본권에 영향 주고, 앞으로 법령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면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맞지? 자, 2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자, 도시계획, 아까 이반권자잖아. 자, 이반권자는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자, 이반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자, 조례사항에서의 권리가 없어? 있지. 2번 틀렸고, 자, 3번 도시기본계획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4번인데, 지금 4번은 뭐야, 지금? 자, 4번에서 키워드는 권한 없는 자. 권한이 없는 자가 행정계획을 변경한 것은 무효지. 그치? 자, 답은 2번이고, 자, 18번. 자, 옳은 것은, 자, 기억에서 도시 기본 계획은 구속력이 없다. 맞지? 다시, 자, 니은에서, 자, 주택, 자,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시행 계획, 자, 사업 시행 계획이지? 자, 사업 시행 계획은 내가 처분성 있어? 자,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하는 성격 인가잖아. 그치? 자, 항고 소송 대상이 될수 있겠지. 자, 다음. 도시 관리 계획, 자, 도시 관리 계획은 처분성 있잖아. 자, 도시 관리 계획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행정력이니까, 자, 뭐가 있어요? 형량명령 하자 적용되겠지. 자, 형량명령이 적용됩니다. 자, 틀렸고. 자, 리을에서, 자, 도시계획 이반과 관련돼서, 자, 공고나 공람 절차 안 거치고 한 것은 위법이지. 맞지? 답은 3번이고, 자, 19번.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자,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사항에서의 신청권이 없다? 있어. 그치? 자, 틀렸고요. 2번. 도시 기본 계획은 국민과 관계에서 구속력이 없다. 맞지? 자, 3번.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자,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자, 이익 형량 고려 대상에서 자, 포함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자, 또는 정당성과 객관성 결여했잖아. 그런 경우는 하자 자, 속법 위법이다. 자, 4번. 자, 비구속적 행정 계획일지라도 아까 뭐 한다고 이제 자, 기본권 침해하고 법령에 의해서 자,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면 헌법소원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치? 자, 1번 틀렸죠? 20번. 자, 공법상 계약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지, 이 계약에 관한 법률은, 얘가 이제, 이런 거잖아, 우리가. 그 어떤 거냐면, 그 판례고 하시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뭐, 공공계약. 자, 공공계약 또는 조달계약이지? 조달계약? 어떤 물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오는 건데, 그 계약은 판례가 공법관계, 사법관계. 사법관계지. 사법관계니까 사적 자치원칙이 예외적으로 그대로 적용돼, 그대로. 그치?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이 계약은, 자, 이른바 공공계약은 본질적 내용이, 자, 사인과의 계약과 다를 바 없는 거다. 맞지? 자, 그래서 그 다음 가봐. 사인과의 계약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이 예외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그대로 같이 하시면 되고 2번 공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잖아. 자,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서 채용 계약 해제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다음 3번. 자, 택시회사인데, 자, 감차명령. 그러니까 이제, 그 배차간 걸 이제 늘려서 이제, 자, 운행을 줄인 거예요, 지금. 이 감차명령은 계약이야. 감차명령은 하명처분이야, 이게. 그래서 처분성이 있습니다. 자,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차명령은 공권적인 거야. 자, 공권적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자, 3번 틀렸고. 자, 다음. 자, 4번. 공법상 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당사자 소송 청구는, 자, 당의 소송에서 추구하는, 자,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 청구다. 그쵸? 자, 4번은 맞죠? 뭔지 아세요? 아, 4번이 맞다면서, 그죠? 뭔지 아냐고, 지금. 요 4번 중요한 판례인데, 요 4번이 공법상 계약은 보충성 요구됩니다. 자, 공법상 계약은 보충성 요구한다고. 다른 권리 구제의 방법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요 4번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작년 나올 걸 찍었는데 안 나왔어, 작년에. 왜 찍었냐면, 이 지문이 작년 그 변호사 시험 문제야, 이게. 그래서, 자, 여기 비교하셔야 돼, 비교.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야. 저번에 이제 행정 쟁송할 때 다 했었는데, 그래서, 행정 쟁송할 때 그 프린트 드렸죠?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 쟁송할 때 했었는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지금, 그치? 자,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항상 비교하셔야 돼, 비교. 어? 자, 뭘 비교하냐면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항고소송. 자, 항고소송 있고, 여기 뭐 있어, 여기. 항고소송에서. 자,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자, 이 무효동 확인소송 있지. 자, 무효동 확인 소송 있고, 자, 또, 뭐 있어? 뭐, 부작위? 뭐, 부작위 좀 나오겠지, 여기서. 재고 있지? 그치? 근데, 이 무효동 확인 소송, 이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없어. 보충성 없어, 여기는.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이 무효동 확인 소송인데, 자, 봐봐. 자, 여기서 보면, 자, 그 구판례야, 그 과거 판례지? 요 과거 판례는, 자, 무효등 확인 소송은 보충성 요구에 보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직접적이고, 자,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면, 자, 이 구제 방법이 있으면, 무효 확인 소송 보충적이잖아. 그치? 자, 무효 확인 소송 보충적이니까, 무효 확인 소송은 얘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서, 자, 소액이 없잖아. 자, 소액이 없으니까 얘 각하시키라고.
가까이 사지 말라고. 그렇지? 뭐 그런 경우인데, 자 이거 생각해봐.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 공정력 문제, 공정력 문제. 만약에 자 만약에 세무서장 있지. 세무서장이 만약에 요 A한테 자 세금 부과 있어. 세금 부과. 자 세금 부과 있는데 요 과세처분을 보니까 얘가 무효야. 자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인 경우도 있지 이렇게. 그렇지? 안 그래? 자 취소면 자 취소 뭐가 생겨? 취소에는 공정력 있지. 자 공정력 있으니까 민사법원에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곧바로 제기할 수는 없지. 자 그럼 순서가 뭐야? 순서는 행정법원이지. 행정법원에 먼저 뭐 해줘야 돼? 행정법원에 먼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먼저 하는 거지. 취소를 먼저 하고서 민사로 가는 거지. 안 그래? 자,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어, 이익이 없어? 이익이 있지. 이익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봐봐, 이제 무효한 소송이잖아. 이 무효는 공정력이 있어, 없어? 공정력이 없지. 그러면 행정소송 먼저 해야 돼? 행정소송 먼저 해야 돼? 그냥 민사법원에 바로 가면 돼. 민사법원에 돈 달라고 뭘 청구해? 부당에 반환 구하지. 그쵸? 이게 뭐야? 이게 돈 달라는 이행소송이야. 돈 달라는 이행소송. 요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게 뭐야? 이게 직접적이고, 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지. 그렇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민사로 가면 돈 줘. 그치? 돈 주는데 원고가 뭐 한 거야? 원고가 이제 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지, 여기서. 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치?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소액이냐고, 소액이 지금, 소액이냐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과거 판례야. 과거 판례 그런 거야. 과거 판례는,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적이라고. 보충이니까, 보충은 뭐야? 실질적인 구제가 없을 때라는 거지? 근데, 실질적 구제가 없어, 구제가 있어. 있지. 일리 가면 되지. 민사로 가면 해주지. 민사로 가면 돈 주지. 그렇잖아. 그래서 민사로 가면 돈 주니까 행정소송하지 말라고. 구판례가. 과거 판례는 행정소송하지 말라고. 응? 행정소송하면 자 소액이 있어 없어? 소액이 없으니까 각하시키겠다고. 안 받아주겠다고. 그렇지? 원고가 뭐였어 지금? 원고가 무효소송했어. 자 무효소송하면 구판례야. 구판례 어떻게 한다고? 구판례는? 뭐 여기까지 왔어. 저 민사가 하면 돈 줘. 절리 가. 그렇죠? 절리 가고 나한테 오지마 하면서 이제 각하시킨 거야. 안 받아준 거야. 과거에는.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안 받아줬어 이거를. 근데 이 판례가 그렇죠? 자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바뀌잖아 이게. 자 전원 합의체 자 판결이지. 이 판결을 또 바뀌기 때문에 이 판례 잘 나오잖아 이게. 그렇지? 근데 자 전원 합의체 판결은 뭐라고 했어? 무효등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없다. 그렇죠? 보충성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아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시라도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각하시키라고 각하하라고 아니면 소액이 있으니까 보완심사 가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충성이 없으니까 별도로 이제, 그쵸? 무효확인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다. 그치? 할 수 있으니까, 소액이 있어, 없어? 소액이 있겠지? 있으니까 각하시키라고 꼭 각하지 말라고. 그치? 이런 판례인 거야, 지금. 뭔지 아시겠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자, 근데 봐봐.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항고소송이지. 항고소송도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자, 이제 이 판례도 비교하시라고, 판례하고. 자, 비교하는데, 지금 뭐냐면, 공법상 계약관계야, 지금. 계약직이야. 응? 그 계약직 공무원인데, 그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이제, 자, 이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돼서, 자, 여기서, 이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이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이 지난 거야, 기간이. 요 기간이 지났어, 이렇게. 그치? 자, 요 공법상 계약 관계야? 요 계약 관계인데, 요 계약 관계에서 요 계약직 공무원이
자,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 이제, 자, 공무원이니까 얘가 계약직이니까 항구로 가야 되는 거야?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지. 처분이 아니니까 이제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돼서 이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해서 무효확인 구하는, 자, 무효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지. 제기했다. 그치?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 계약직 공무원이, 요 계약직 공무원이 이제 요 계약 해지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야? 이제 요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해서 하자했다는 거, 하자. 하자했는데 기간 지났다는 거야. 기간 지났다. 그치? 근데 요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된 당사자 소송에서는, 당사자 소송은 이것은 성격 보충적이라고. 보충적이라서, 아까 이제 얘가 요 계약이 잘못됐지? 아까 해지한 게 잘못됐을 때는 어때요? 잘못됐을 때는 뭐 배상 청구한다든지, 배상 청구한다든지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면 근리가라고. 여기는 근리가고, 여기는 무역인 구하는 당사자 소송하지 말라고,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이고 실질적 구제가 있으면 근리가라고.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뭐야? 얘는 이 당사자 소송이지, 얘는 지금 당사자 소송, 얘는 보충성이 있다고. 있어. 자, 보충성이 있으니까. 직접적이고 실질적 구제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 할까? 기간 지났으니까. 얘가 기간 지났기 때문에 재임용이 안 돼, 여기서는. 그치? 그러니까 무역인 구하라고. 어차피 임용 안 되니까. 만약에 계약 해지한 게 위법이면 그냥 소득배상, 자, 배상 청구하라고. 배상 청구하라고,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충성이 있기 때문에, 자, 무역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직접적이고 실질적 구제 방법이 있다면 무역인을 구할 수 없다, 여기는. 그치?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항고소송하고 비교하시라고. 아까 항고소송은, 자, 무역인 소송에서 보충성이 없다고. 별도로 할 수 있다. 자, 당사자 소송은, 아까 계약관계, 요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된 당사자 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있다고. 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면 무역인은 하지 말라고. 그지? 당사자 소송하지 말라고, 여기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판례 틀리려면 되게 어려운 판례야. 아직 이제 구급이 안 나왔어요, 이게. 그치? 자, 다시 보세요, 여기. 20번에서. 자, 4번.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무효확인 구하는 당사자 소송했지? 그치? 자, 당사자 소송 제기했어. 근데 이게 보니까, 자, 당해 소송에서 추가하는 그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보세요. 다른 직접적 구제 방법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있으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확인 구할 이익은, 소액이 없지. 소액은 본안심사야, 요건 문제야. 요건 문제지. 요건이니까 소액이 없잖아. 없으니까 뭐 하라고? 각하. 각하시켜라.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건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법 청구다. 각하시켜라. 그치?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뭐하고 비교하시라고? 항고소송에서 무약인과 비교하시라고. 같이 비교해야지 정확해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 자, 10일에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